제가 지금 데프니 오브 이 LG 제품에 대해서 지금 뭐 영상을 여러 개 만드는데 그 영상을 여러 개 만들려고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리뷰를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저런 그 제품의 특성들 이런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데프니브 쪽에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데프니브 쪽에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이 제품에 대한 그 뭐죠? 설명을 할 때, 이제 데프니브 쪽에서 이제 요런 것들을 여러 개 올려놔요. 이게 이제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소울에 지금 이 파란색과 지금 뭐그 밑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요 고무, 러버 부분이고, 그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아마 카본 플레이트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TPU인데 요걸 이제 페박스라고도 지금 하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설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앞쪽 부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지금 요 노란색 앞쪽 부분인데 발에 이 전족부 쪽 부분에 발가락 움직임 해놓고 가로 열고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고려한 전족부 강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을 X빔이라 그래서 발 아치 이제 스파인이죠. 일종의 스파인을 발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최상위 중족부 강성, 최상위 중족부 강성.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다음 뒤쪽은 이제 충격을 분산하는 후족부 강성, 충격을 분산하는 후족부 강성, 충격을 분산하는 후족부의 강성을 두고 충격을 분산한다. 충격을 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요 뒤에 거 이거 뭐 예를 들면 충격을 분산하는 후족부 강성 약하게 했다는 건지, 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강도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이게 후족부 강성이라고 하면 충격을 분산하는 후족부의 강성의 강도가 높다 낮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여기도 지금 중족부 강성, 최상위 중족부 강성, 최고의 높은 중족부 강성이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이제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도. 근데 이제 이 발가락 움직임을 얘기하는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앞에서 봤듯이 소울에 이제 카본을 여기 전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카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종류의 카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카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스파인을 이렇게 놓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강도가 지금 유지되는 거. 근데 이 뒤쪽은 또안 그런가? 하여간 뭐그 정도 강도가 유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윈드러스 메커니즘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발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발가락이 있잖아요. 이 발가락을 이렇게 앞쪽으로 굽히거나 이렇게 신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발가락을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치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아치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이 족저근막이 당겨지고 아치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아치가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굽혀졌다 펴졌다 하는 그 상태가 반복이 되면서 운동성이 증가돼요. 앞쪽 이 발가락을 통한 활이 발가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발가락을 이용한 스프린트 움직임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게 윈드라스 메커니즘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카본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뭐지? 스피드 플로우 모델이고, 아시겠지만 여기 카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요 당시 것도 지금 풀랭스인지 아니면 하프인지 모르겠는데요, 요 제품인 경우에 여기 카본이 들어가 있는 쪽을 이렇게 휘려 그러면 잘안 휘어집니다. 카본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요 고반발성을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고반발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반발적으로 이렇게 굽혔다가 탁 놓으면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스프링처럼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 탄성을 이용하는 신발들,
근데 이제 러닝화인 경우에 보통 이게 이제 풀랭스로 들어가요. 풀랭스라는 건 전체 길이가 다 들어간다는 뜻인데 보통 그렇게 카본을 전족부에 넣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여기가 단단해져서 이 탄력은 증가하는지 모르겠는데 발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이 X 제품들을 신으면 왜 발이 피곤하냐? 바로 이 굉장히 단단한 저 뭐죠? 이 카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럼 카본이 저기 들어가 여기 지금 뭐 팽팽하게 이게 뭐 이 다 이거 하면 이게 완전 부러질 것 같이 전반적으로 다 단단하게 되는데 카본이 아닌 카르보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KILVO라고 하는 카르보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보면 앞쪽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플랭스로 사용하는 브랜드도 있고 야 이거 이 엄브로처럼 앞쪽을 사용하는. 근데 이 카르본은 엄밀히 말하면 탄성을 갖고 있는 소재로서 그 저기 뭐지 오리지널 카본은 탄소 섬유잖아요. 탄소 섬유인데 비해서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카르본은 일종의. 근데 플라스틱인데 요거를 전족부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도 기본적으로 이 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탄성을 이용하려 그러면 윈드라스 메커니즘은 일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탄성을 얻어서 빠른 스프린트나 이런 데 도움을 받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기가 쉽게 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단단하게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왜 그러면 카본을 쓰지를 않고 이걸 썼냐? 카본이 비싸서 원가가 더 비싸서 그 카르보를 쓰는 게 아니라 카본을 쓰게 되면 너무 딱딱해서 윈드라스트를 아예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진 게 이 카르본인데 지금 뭐 대부분 브랜드 카르본을 쓰질 않죠.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도 그 여기 중족부 야외 쉔크 강성 이런 거는 이제 발의 홀드성 지지성 때문에 되게 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야식스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카르보나 카본을 안 쓰고도 단단해요. FG 타입대로. 왜냐하면 천연잔디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즈노도 뭐 비슷해요. 미즈노 모렐리아 이런 것도 대부분 비슷하고 또 뭐가 있을까? 캡틴 이런 걸 봐도 여기 엄청나게 단단하거든요. 카본을 얻는 상태에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돌이에요. 돌 완전 이게 망치로 써도 될 정도로 단단한 돌인데 이거는 여기만 앞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단단해 버리면 극단적으로 발이 피로해진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이키에서 처음에 풀랭스로 2레이어, 3레이어 카본을 만들어서 대부분 실패했던 건데, 지금 여기에서 카본을 썼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 이게,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잘 휘어지니까. 그럼 카본을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기는 어차피 카본을 안 넣더라도 이 스파인만 이렇게 넣고만 결합시켜도, 카본 하나도 없는 이런 것처럼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카본 없어도 뭐 여기 뒤편에 절이 있어도 엄청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에이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단단하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서 뭐 이 쉔크 강성 걱정할 정도는 안 되고 이것도 뭐 카르보 앞쪽에만 집어넣고 또 여기 굽힐라 그러면 상당히 단단한 정도의 힘이 들어가야 돼서 사실 안정성 문제는 거의 안 생기는데 여기에 카본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카본의 반발성을 이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윈드라스 메커니즘의 발가락을 잘 움직이도록 활용하는 탄성을 이용한다 그러는 건데 그럼 카본을 왜 넣느냐 이거죠. 여기에 카본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 안 휘어지고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얇은 카본을 써서 그런가? 극단적으로 얇은 걸? 그럴 수는 있겠죠. 카본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걸 두껍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카본을 넣을 필요가 없는 신발이거든요. 이 상태로는 뭐 바깥쪽으로도 지금 오 부러졌다. 부러졌나? 뚝 했는데 방금 그 이런 것도 휘어지나? 한번 해볼까요?
잘 안 이어지거든요. 반대쪽으로. 자. 이거는 이쪽으로도 휘어져요.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듯이. 그럼 이 가보니 왜 들어가는지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TF나 이런 거 비교할 때 여기가 약하고 쉔크 강성이 약하면 발 앞쪽이 전족부가 이렇게 막 휘어지면 킹력에 영향을 받는다. 킹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AG를 만들고 싶어 한 건지 FG를 만들고 싶어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보면 참 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데프니버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 신발에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 축구화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정제된, 예를 들면 충분히 연구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저것 좋다는 것들을 어디서 들어서 그거를 조합을 해서 그냥 대충 만든 신발 정도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카본 다 들어가 있다는데 이 카본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안 부러지나? 아까 부러진 것처럼 소리 탁 나던데 많이 움직여서 그러나 내가? 여기 이런 거는 팽팽하게 잡혀 있거든요. 이 신었던 제품인데 심지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그거 될 정도로 이런 건 아예 꿈쩍을 안 하죠. 이 아무리 그거 하려 그래도. 왜냐하면 이쪽 반대편으로 하려 그러면 이 어퍼가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 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신발들이. 이거는 아예 되지도 않고요. 그런 거는. 아니요. 뭐 이런 거는 뭐 꿈쩍하지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 앞쪽에서 이렇게. 그럼 이 공을 맞고 나서 이렇게 발이 휘어지면 이렇게 이 TF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런 건 그 정도까지 안 이어질 것 같은데? 예. 네. 하여간 총체적 난국이다, 데프니브는.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까?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쉽죠, 이런 거 보면.